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문체부에서 준비한 한국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 광고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ABC협회는 문체부 소관 민법상 사단 법인으로 동의협회에서 수행 중인 ABC 부수공사는 정부 광고법에 의거하여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BC 발행부수, 유료부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452억 원에 달하는 신문, 잡지 등 인쇄 매체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해당 매체의 광고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지원기준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매우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은 수년간 급격하게 변해왔고 종이신문 구독률은 2000년 59.8%에서 2020년 6.3%로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ABC 유료 부수는 2021년 789만 부에서 2020년 695만 부로 감소율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ABC 통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독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신문 잔지를 국내외에 판매하여 신문지국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는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새 한국 신문지가 태국 등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어 길거리 음식이나 과일 채소를 포장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소식이 전해져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작년 11월 ABC 부수공사와 관련한 협회 내부자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문체부가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16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무검사 결과 문체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과 부실을 확인하고 ABC협회의 부수공사 과정 전면 개선과 협회 거버넌스 개선 등 17건의 조치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검토한 결과 총 17건의 제도 개선 조치 권고 사항 중 10건의 불이행, 5건의 이행 부진, 2건 이행 등으로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종합적 불이행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부수공사 과정상 제도 개선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ABC협회는 6월 30일 대부분 조치 완료 또는 개선 수용으로 최종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선 내용이 없는 기존의 현황만 서술하거나 이행 시기를 향후로 계획만 하여 실제 실행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그 실질을 살펴보면 대부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ABC협회는 공사원 무작위 배치, 표본지국 통보 시기 단축, 지국중심 통합 공사 방식 등 협회의 공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문체부 권고 핵심 조치들에 대해 관계자 간 구체적인 협의 노력 없이 향후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이후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문체부 사무검사 발표 이후 진행된 상반기 25개 매체사 부수 공사에서도 권고사항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BC협회가 발표한 상반기 부수 결과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부수공사 운영을 위해 신문업계, 광고업계뿐만 아니라 제3자가 동등한 비율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제3자 참여가 옳은지 여부는
협회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등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ABC협회는 이사회와 총회는 언제든지 개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개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검사 권고 이행이나 ABC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견으로 광고주협회 등이 불참하였고 ABC협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협의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권고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유가율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ABC협회는 공동조사단의 공사원이 참여하는 문제나 현장 지국 방문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ABC협회를 제외한 관계 전문가들과 전국 20개 지국을 방문하였으나 그중 16곳은 지국장이 나타나지 않았고 20개 지국 중 단 한 곳에서도 전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추가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에 임했어야 할 ABC협회가 전반적인 추가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이행 결과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ABC 부수공사의 신뢰성 회복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광고 제도에서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을 제외하고 ABC 협회에 지원되었던 공적 자금 45억 원의 회수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 광고 제도를 개편하여 핵심 지표와 참고 지표를 토대로 인쇄 매체 정부 광고를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심 지표로는 신문사 대상 조사인 부수를 대체하여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인쇄 매체 정부 광고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조사는 서울과 전국 16개 지자체를 고루 포함하여 진행하고 지난 일주일간 열람한 신문인 열독률과 신문을 정기 구독한 구독률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독자 조사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여부 및 자율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도 핵심 지표로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조사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핵심 지표 외에도 포털 제휴 여부, 정상 발행 여부, 인력 현황, 법령 준수 여부 등의 복수 지표를 참고 지표로 함께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광고 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부수를 참고 지표로 활용할 때 발생하는 새 신문지 해외 수출 등의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향후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연내 구독자 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여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ABC협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ABC 부수공사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협회의 비협조와 실질적인 이행의지 부족으로 인해 정부 광고 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지표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정부 광고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